술 마시는 여성이 안 마시는 여성보다 더 건강하다. 인사이트 심현주 기자.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.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술 마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장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.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인 여성 1200명의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10년간 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. 그 결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여성들은 100명당 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비해 적당한 음주를 즐겼던 여성들은 100명당 25명만 사망했다.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주당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술을 마셨던 여성들은 18명만 사망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. 맥주나 양주, 와인 등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결과는 모두 비슷했다. 연구팀은 술을 마신 여성들의 사망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무려 35%나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. 과거 선행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잔 이상의 술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떨어졌다고 드러난 바 있다. 전문가들은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 등 심장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. 이어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지양하는 게 좋다며 적정선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.